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대는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뭘 은혜 주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저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스도 기도운동을 오래 들었고 뭐 이용희 교수님이야 우리 한국에 다 알죠. 그렇게 귀한 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만나 뵙기는 지난 5월 6월 6, 7, 8 그때 우리 강사님 모시고 큰일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기를 정말 여기 오면서 이용 교수님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제서야 좀 공부를 하려고 테이프 이것저것 막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야 이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셨더라고. 2007년도 그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정말 한국교회 정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막았잖아요. 할렐루야. 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입을 쓰셨구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요 이 나라가 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 그 지도에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착착 찾아가지고 정말 그걸 막아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이야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이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목사로서 이야 정말 목사님들도 못할 일을 하셨고 또 여분이 거의 지금 자원봉사잖아요. 다 직장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이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다? 정말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가장 큰 면류관 있고 복된 자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본문은 사도 성도 신자가 누굴까를 제가 칠판을 좀 가지고 잠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오늘 사도로 부르신 바울과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열두 제자 바울은 사도라 하지만 소스데네를 사도로 누가 인정하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급답다. 사도급.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사도급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신 입은 자들과 예, 성도 그래서 이게 사도급이 있고 성도급이 있더라는 거요. 또 영어로 엔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신자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어떤 계급적인 생각하는데 노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신자급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도급 저는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는 집사지만 사도급으로 보여요. 저보다 뛰어나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물론 목사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제사장 이거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명성으로 봤었을 때 급수가 사도급, 성도급, 신자급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신자급입니까? 할 때 제게 감동이 왔는데 성막문이 떠올랐어요. 성막문이 떠올랐는데 예, 여기서 이 첫째 노제단 단계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예, 간단히 보면 이게 신자급이 여기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성도급은 이급이고 그러면 사도급은 지성소 최고 높은 급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환상에 이게 그림을 그렸더래요. 그래갖고 미리서 이걸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하기 전에 이 성막내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감으로 받았지만 환상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로 여기 노제단 단계 초보 단계에는 이제 여기서 십자가 피를 만나야 돼. 피. 여러분 예수 피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 단계 이게 이제 세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야 뭐 여기 넘었겠지만은 예, 여기 이 초보 단계에 머물더라는 거 초보 단계. 예. 그런데 초보 단계가 아니고 이 성도급이 되려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일곱 금초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그리고 열두 떡상 말씀이겠죠.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이 성소 안에는 햇빛 달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방에도 낮에도 불빛이 없으면 캄캄해 창문에서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불빛에 의해서 떡을 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향단은 기도의 단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서 무엇인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향단의 기도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도급 보니까 사도급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이 법궤가 있는 곳인데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임했는 거예요. 여기에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무엇에는 항상 들어갔고 다윗도 항상 있었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성소 신앙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원리가 뭘까.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 휘장이 주의 시장 밖에 돌아가신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산 기절해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오늘 우리의 휘장이 바로 육체인데 자아를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영혼육이 있으면 내 생각, 머리, 지정, 희노애락, 의지 우리가 대부분 혼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신앙, 이스라엘은 영의 신앙, 하나님의 이겼다 이걸 말하고 혼은 야곱, 꾀로 살았던 건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 휘장이 찢어진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거. 나를 따르기보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못 박고 자기를 날마다 죽느라.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목사지만 정말로 내 자신과 싸움이더라고요.
아니 뭐 자아가 못 바꿔 죽는 거 항상 들었던 얘기 제가 그렇게 남아 설교를 해요.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혈기 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고도 끝나고 혈기 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육성이 끈질긴지 안 죽어지더라고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자아를 어떻게 죽이느냐는 설교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에스더 기도 때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부인하고 나라 민족에서 북한에서 기도하고 영혼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사실은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지성소 기도 나의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죽어진 가운데서 여기서 지성소 기도 이 기도 에스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해서 이민족을 살리고 지금까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가 자가 깨지고 죽어진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분열 체험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남편, 자녀, 친구, 동료 나부터 어떤 경우는 굉장히 화를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온다 나한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화를 한번 내리거나 한마디 해버려요. 사실은 그때 내가 죽어진 찬스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때가 네가 죽어진 찬스의 기회를 놓치려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때 죽어버리면 되는 건데 참아버리고 그냥 감사해버리고 말 대답하지 말고 꼭 참아버리지 뭐라고 대답했니? 옥합을 깨뜨려서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오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진짜 영의 사람 만든 찬스를 놓쳐버리냐고요. 그 찬스를 우리는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기어차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였고 취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이게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또 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내 자신이 미운지 몰라요. 설계 놓고 나서 혈기 내는 내 자신 미워서 1시간, 2시간, 3시간 통곡하고 기도해요. 또 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막 어떻게 이 자신이 이렇게 끈질긴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야곱이 환도뼈가 이걸 됐어요. 믿고 이제 환도뼈 이걸 되고요. 그리고 미리 뭐냐 이스라엘이라 그때 하나님께 매달 때 되게 축복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미리 뭐냐 이름 바꿔주면서 복을 받는데 언젠가 형이 400군사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 순간 여러분 가장 위기와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찬스예요. 찬스. 야곱이 분이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 형을 볼 때 하나님 형의 얼굴 본 즉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 내가 혼이 깨져버리고 내가 혼이 깨지고 나면 영의 사람이 성령의 불이 나갈 건데 이 찬스 축복의 찬스 날 건들 때에 향나무는 도끼를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낸다는데 오히려 이때 오른밤 때 왼밤 내일 밀어볼 수 있으면 그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많이 그 내가 깨어지고 영의 사람 만들면서 영의 사람 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게 고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벼랑 끝에 놔둬갖고 죽게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인지 모르고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무엇이 잘 되기를 해서 복받았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나에게 하는 일 오직 그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번 그 상황에서 단련해서 정금신앙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나를 단련 해서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뜨거운 불 용광로도 도수가 달라요. 삼천도면 쇠가 녹지만 만도짜리를 통과한 용광로는 쇠가 쇠를 자르는 톱 칼이 나와요.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역이라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영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할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복된 성령의 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와요. 그때 하나님 만나자는 거요. 환난은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불을 지지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역사는 찬스가 환난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뭐 철저히 불신자에서 뭐 아버지가 향교 장의를 지낼 정도고 제사법 다 배우고 관상법까지 다 배우고 묘자리법까지 다 배울 정도로 완전히 그런 가정이에요. 제가 묘자리법 그것 다 배웠다니까요. 저는 사사한경도 다 해보고 공자를 좋아하고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는지 제가 간증을 시간 놓고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정말 매맞고 고난당하다가 개척을 두 가정으로 방해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개척은 그 집에서 첫째 둘째 제가 신학교 이제 한 학기 다니다가 등록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생반 세신자 정신환자 가정에 근데 그 집에서 한 주도 세 주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지 신학교 안 줘볼지 그런 상황에서 그만 달매다 살려달라고 밤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가급을 하나 보내주고 그걸로 갖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날마다 전도 다녔더니 15명 모였어요. 1년 만에 30명 2년 만에 60명이 모였어요. 60명 신학생이 그때 완행열차 타고 다니면서 고속버스비가 없어 돈 2,000원 때문에 야간 왕행열차 4시간 다닌 것을 8시간, 12시간 제 2키에 54km 깡마르게 다녀가면서 영양실조 걸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가 자기가 죽어야 되겠더라. 60명에서 100명 올라간 전략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요. 신대원 3학년 때예요. 자, 100명 될 때까지 나 사례 안 받아요. 그때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교통비도 없어요. 근데 뭘 믿었는지 안 받아요. 100명 돼야 받아요. 어른 줄 서자 100명 돼야 사례 받아요. 나 가가물에 비가 새는 근데요. 내가 안 받겠다고 딱 내려놓으니까 저들이 전사가 굶게 할 수 없잖아요. 전도 나갈까 막 불붙어. 6개월 만에 작년 출석자 100명 신학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5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는데 목사 안수부할 때요 교인 수가 몇 명 됐을까? 어른도 한 3,400명 어린이가 더 많았고 제자가 한 1,000명 전도사가 1,000명 축사도 못해. 야.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제가 86년도요. 근데 그 후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연말에 사례 올리지 마세요. 진짜 안 올리지 마세요. 막 완행차 타고 좋아요 나는. 그러면 기억고 올려. 연말 되면 올리지 마세요. 올리세요. 그 싸움 나는데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아. 근데요. 1월, 2월, 3월 되면 내가 저 그래갖고 밀린 것까지 다 꽈버려. 어쩔 수 없어. 성도들은 불이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 동생 박영문 총과지로 갔다 온 장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역사 나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간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땅을 뭐 사가지고 2,400평 사가지고 지었는데 부도위기, 경매, 와, 근데 죽게 생겼더라고. 그때 어른이 뭐 출석만 800명, 1,000몇 명 된 교회가 막 잘 나간 교회가 뭐 이건 딱 어쨌든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3일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 다 보여주는데 상냥이 아무래진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옥에 상냥 있죠. 가운데 그게 끌어져 내려앉는 순간 밑에서 딱 받쳐 올리더라고. 받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 안 하겠다는 지키겠다는구나 하고 교회는 어려울 때 절대 회의하면 안 돼요. 안 할 거. 재직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대표기도 건축 얘기 마세요. 모든 책임은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신입회 합니다. 매일 12 철학회. 그리고 한 명 전도해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별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했고요. 중풍이 나요. 뭐 일어나 버리고 암병이 났고 비용을 외고 환자들 이런 사람들 뭐하고 막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고. 근데 저는 뭘 제가 하냐면 한순간이 아니고 제가 신학 들어가기 전에 매일 철학 다녔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철학하고 100일 철학 끝나고 그때가 81년 1월 30일 처음 겨울에 끝났어요. 100일 철학한 문제냐 날마다 해야지. 2월 1일 또 나가 그 130일 오고 신학을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오직 나는 참 에스더 여러분들 존경스러워요. 철학팀들 보니까 뭐 일주일에 40시간 하신 분이 2명 뭐 그리고 20시간 하신 분이 16명 쭉 나오더라고요. 이야 뭐 매일매일 팀이 돌아가는데 움직이는데 대단해요. 정말 훌륭해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철학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지금 애망충인데 씩씩을 줄이라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기 가운데서 병도 낫게 만들고 물론 병 낫는 게 최고인 건 아닌데 저는 뭘 강조하자면 정말 철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의 사람 물론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사도급 이런 수준만 되면 영성만 되면 기도하면 지금 한국교회 어쨌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성리 역사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그래요. 극장이다. 근데 한 번 저에게 좀 신비한 얘기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와, 여러분 뜨거우니까 아까 영상 딱 보더라도 반응이 탁탁탁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꿈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뭐 그거 못 받을 수 있게 알아서시고 한국교회를 그러면서 한 40명, 50명 목사들을 뽑았대요. 그래갖고 시험을 봐요. 한창 시험을 보는데 제 점수를 뭐 공개할게요. 저한테 91.4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 몇 점에 이렇게 이쪽 보니까 80점대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가 누가 1등인지는 몰라요. 그것은. 근데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점수가 짜구나. 정말 짜구나. 아니 함께 목사가 수가 어쨌든 수만 명, 1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같은 게 50명 안에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나 혼자 받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잘못 나가면 지가 무엇이 50등 안에 들었고 더 그려볼 수가 있는데 뭐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야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왔으면 95점 넘어야 된 거 아닙니까? 80점대로 보여?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90점은 넘어야지. 최소가.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목일 매일 기도를 매주 해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최소 3시간이다. 5시간만 좀 기도면 무엇이 안 되겠냐. 불이 떨어지자. 막 기도를 일삼고 하자. 응? 바쁘니까 기도 시간 빼먹어.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천사가 일해야지. 할렐루야. 바쁘니까 일해야죠. 어? 그래서 정말 이 1급 1종 운전 면허증 가지고 파일럿 조종사 운전하다가 떨어지면 다 죽는다. 지금 뭐든 WCC가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된 거죠. 어? 저는 이 WCC 정말 WCC 때문에 정말 고생한 분들 많고 또 책을 쓰신 훌륭한 교수님들 많고 저는 사실 그쪽 분야에 많이 알지도 않아요. 근데 아니란 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2013년도 5월 달에 하루 전에 철야를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존경한 김상환 목사님 1월 달에 보수교단에 네 가지 약속 안 하고 안 지키고 5월에 김영희 총무하고 하나 돼갖고 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리고 밤새 막 가슴 아파서 막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 한국교 어떻게 WC가 불교 구원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새벽에 기도운동하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함께 기도회를 만들게 됐는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2013년 10월 29일 부산 반대 집회를 이제 제가 설교하게끔 하나 역사했어요. 저는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땅 사놓고 건축위에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위에서 철야할 때도 있었지 WC 하나 갖고 너 혼자 철야한들 WC가 없어지니 근데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혼자 WCC 그때 교단에 나눠주고 세계적인 기구인데 국가 행사인데 대통령이 오기로 됐는데 내가 한다 해서 뭐 되겠습니까? 많은 그 하나님 중심 보시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에 누구를 따가 내 그 정말 유치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캐트릭과 연합된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싸우는 저는 길이 전혀 다른 이 고지로 올라가더라고. 아 외롭고 힘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정직도 먹고 그게 이미 보여졌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크다는 그 목사님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연계를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연계가 흐려서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이잖아요. 100만 개 교회 주세요. 100만 개 한 교회 1,000명씩 10억입니다. 10억의 영혼을 주셔서 10억을 주셔도 74개에서 60억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근데요 하나님이 S노를 안 하셔요. 주겠다 안 주겠다 하시고 딱 뭐라고 앉았어요. 그때 그 꿈속의 음성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와, 완전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물어봤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과 진실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인데 우리 인간은 공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나 바꿨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랑 테스팅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장애인 거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장애인 거지 여러분 장애인도 불쌍한데 거지 장애인도 도움만 있으면 좀 괜찮잖아요. 거지 두 가지가 겸했잖아요. 장애인이다 거지예요. 인간 쓰레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랑 없거든요. 꼭 영으로 하나님 뭔데 제가 이렇게 다 깨어나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하나의 음성이 합격은 됐으나 100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 100점 원하시네. 제가 어떻게 100점이 돼요.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합격됐으면 빨리 100만 개 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막 했어요. 진실 대생하시는데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훈련소에서 수통을 훔쳤어요. 군대에서는 죄도 아니에요. 서로 막 훔치고요. 아니 근데 그때 그때 초신자 믿으려 말라 한때인데 그때 그 모습 수통 훔친 모습 보여주시오. 30년 40년 전 40년 전 일을 지금 안 훔친대요. 내가 내가 매를 맞았지 안 한데 딱 바꿔줬다. 그러면서 진실하다. 그러면서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그 후로요 많이 시험했어요. 점수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여러분을 또 헤아리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사랑과 진실,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휘장이 찢어진 얘기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이 인생은 가치관이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은사, 능력, 별 많이 받아도 안 깨져요. 저는 사울왕이 왕위가 돼가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사울왕은 자기 왕국 건설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겨서 다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딱 물려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도 성령 받았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한 자라다.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된 거 아니야. 뭐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부터 명예 권세 뭐 그걸 원하는지 다 내려놓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저 자신도 제가 지난번에 셀리드 모임에서 얘기하다가 부수적에다가 저는 가짜야 그랬어요. 어이구 리더들이 막 목사님이 가짜라고 그래요? 아 그 자존심 상한가 막 왜 가짜라고 하시냐고 그래요. 나 솔직히 내가 진짜 목사 아닌 것 같아. 진짜 목사 되려고 얘를 쓰지. 진짜 아니야 나 설교대로 못 살거든. 남자에서 시험 든 사람들한테 하면 상해요. 그래도 그래. 내가 사랑해. 뭘 사랑해. 내가 사랑 헌쳐가지 지금.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말만 하죠. 저는 프란시스를 너무 좋아하고 프란 생애를 열몇 번 읽었어. 매일 촬영하면서 그때 막 물었어요. 프란시스. 어떻게 무능병자를 깨웠고 어떻게 피곤한 그 무능병자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막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 흉내를 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도선교 좀 다녔거든요. 제 자세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광고 신문 광고 어떻게 내 책을 광고를 자서전을 이 돈으로 그냥 만들어 교도소에 참 책을 보냈어요. 광고 안 낸다 뭐. 그 교도소에서 다녔어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이 이제 제가 끝날 때 여러분 출소하고 나서 오갈 때 있으면 오시오 그랬어. 와 오더라고요. 와갖고 니 아까라도 살게 장사하는 게 돈 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줘야지. 아 근데 제가 내가 저들과 진짜 좀 사랑해 보려고 거지 같은 사람들 사랑해 줄게 꼭 나를 사기치고 돌려먹고 언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해 뭐 사랑해 주려고 한 번은 이제 거지 같은 사람을요 내가 한번 방으로 들으시라고 나 같이 잠자자고 야, 거지요, 깨워놓고 잠 한번 자보려고. 프란시스가 제일 봐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아이, 정말 냄새나고 누더지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내 방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억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는 안 했어. 내가 그냥 거기서 말았어. 이게 가짜요. 아,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교도소 출신이 오고 이렇게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당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당신이 없을 때 나 어떻게 하라고? 무서움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 깡패 같은 사람들 와버리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당신이 없을 때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 특수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는 프랑스 못돼.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말씀 살아보라 예를 쓴데 한 번은 제가 우리에게 부흥이 오신 강사님 너무 성교 잘해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십몇 년 전에 그분이 능력도 있게 말씀도 잘하지 박사기가 몇 개지 어머 잘 얼굴도 미남이지. 내가 50대 초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건축해갖고 뭐 땅만 한 3,000평에다가 그래도 잘 나간 게 뭐 어른만 해도 막 아이들까지 한 3,000명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된 상태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죠. 저분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저분이 우리 교회 당회장 그러면 이 교회가 폭발할 것 같은데 제가 당회장으로 저분을 모시고 부목사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만 이룬다면 내가 뭘 못해. 그쵸? 내가 부목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많이 설교도 잘하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나이도 40대 초, 난 50대 초. 아, 50대 초니까 나도 할만하잖아요. 그때 초인데, 20년이 남았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 메인 거지. 이 똥차가 치워야 새 차가 온다. 너 이거 내려놔. 저도 두 명 개척해서 거기까지 7번 옮겼으니까 예배당을 가금을 빚은 별일 없었겠냐고. 시험도 많고. 매일 철회한다고 하지. 막 그렇게 세운 교회를 여기서 내려놔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당신이 당회장 하시고 내가 본목사를 한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우리보다 큰 교회에서 오라간대. 아, 됐자마자 벌써 그래갖고. 와. 근데요,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그 후에 어떤 며느리가 발견하고 깜짝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나중에 미국에 있더라고요. 나 그 얘기 나누고 싶어.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자냐. 그 재능 그 뛰어난 사람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끝.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비교가 안 돼. 그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또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건 모르겠고 진짜가 되려고 예를 쓰는데 사실은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를 써봐요. 근데 또 안 돼요. 제가 점수를 얘기하지만 그 점수 그걸 하나님께 또 점수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 한 번은 점수, 굉장히 좋은 점수 주시더니 내가 봐줬다 하시더라고. 아멘. 하나님 봐줘야 삽니다. 할렐루야. 봐줘야 살아요.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의 변화고 사고방식의 변화인데 불도 받고 능력도 받지만 내 삶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어떤 재능, 능력, 학벌 은사로 쓰신 게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걸 깨닫는 거, 바울이 이 몸에 가시를 줬습니까? 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시 있고 문제 있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거 없이는 자고해지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뺑뺑 돌릴 때가 있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뺑뺑 돌리실까?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영성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고속도로 간다고 뭘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식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제가 이영 교수님하고 저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잘나간 목회자들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러지만 나중에 변질된가? 그럴 수밖에 없다. 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인정받고 인기 없고 와달라고 하는데 언제 기도하냐고요. 과거 옛날에 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당신이 개척 때 그 초심에 뜨거운 마음이냐고, 그때는 안수의 비행 지금 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 변질되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 가시도 주는구나. 바울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쩌겠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응?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 중에 약함을 깨닫는 만큼 의지하고, 약하고 부족하니까 내 죄성이고 육성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요, 제가 지금 겸손뜬이라 나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손을 두고 아론과 훌이 손 내리고 이기고 그런 그 상황인데, 그 아말렉은 육신의 후회를 말해요. 육신의 후회는, 그래서 여호사가 앞에 칼 들고 싸우지만 모세가 손 내리고 올리고, 아, 실제 여호사와 칼날을 싸운 것이 제일 전선 같지만 최전선이 모세가 손든 그 공중모세에 잡은 그것과 싸우는 최전선은 모세의 기도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문제도 여기서 기도할 때 최전선은 기도한 그 자리가 공중모세 마귀와 그 싸움의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근데 아말렉과 싸운 나가서 뭐였냐면 육신의 후회의 아말렉이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리라. 육신의 싸움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 나는 육신의 정 이겼네. 거짓말. 아직 얼마 육신이 뭔지도 몰라. 절대 안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남에게 전파 돌려 버린다. 두려워하느라 두렵고 떨림을 구원이리라. 오늘 교회가 예 세수가 되는가? 물량주의 기복주의를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삼박자 축복을 저도 좋아하지만, 물론 삼박 축복이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을 자든같이 범사를 강건하기 원하느라, 그 강건하기 원하느라, 그 순서가 되기 원하느라는 것이지,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음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게 뭐인데, 범사에 잘 되는 거 싶어서 영혼이 잘 돼야 쓰겠네. 대부분 그런 않습니까? 90%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의 돈도 명예도 권세 올라가려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마음은 범죄에 있다 잘 되는 것이 목표라니까요. 그렇게 잘 되고 싶으니까 영혼 잘 돼야 쓰겠네? 영혼 잘 되는 건 뭐 예외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있고 사랑해야 되겠네? 그러면 영혼, 그 요한 3서 그 내용 보면 영혼이 잘 된 같이 진리와 생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그 심히 사랑이고 그것이 나그네 대접까지 나와서 영혼 잘 된 것이 나그네 대접이고 사랑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오. 영혼 잘 되면 범사에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오.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영혼 잘 돼야 쓰겠네.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쓰겠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예배가 수단이고, 예배가 목표고 하나님 목표가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잖아요. 본질이 어디로 갔냐고요. 거기서 변질되버렸더라고요.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 네 몸과 마음과 정사에서 주하는 사랑해라. 왜? 그분이 피 죽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서 죽고 나 같은 거 불러쓰신 것을 감사 감격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저는 목회 변질을 많이 해가지고요. 성공주의로 가가지고 어떻게 근교회 좀 해보고 날려보고 싶어서 얼마나 일했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머니들 11조가 모르고 아무것도 뭐 교회 유익이 안 된 사람들 네가 눈여겨보냐? 그분들 아프다고 가냐? 부목사 전도사님 잘 빨리 해요. 숫자 몇 명 왔어요? 아, 우리 의사 누가 시험 들었답니다. 큰일 났네. 가야 되겠네. 그 11조가 한 달에 200만 원 내는데? 빨리 가요. 그걸 변질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변질 아니래. 저는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 알아요. 그래서 애통을 합니다. 주여, 주여. 이 가짜들아, 이 가짜들아, 너도 가짜요, 가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이제 그 나라 보면 알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때 제가 여기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저는 이용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정말로 나는 따라갈 수 없구나. 어떻게 교수직으로서 목사 갈 일도 못하고 이 인격이 한국교회에 살 이 여러분 지금 영상 아까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제가 식사하면서 교수님이 함께 살렸고 에스더 기도팀 그 기도했고 전부 그랬기 때문에 광주 땅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광주 지역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주를 살려야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저는 솔직히 나는 조그만 교회 하나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제왕적으로 저는 지금 38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가 뭔가 하고 눈이 조금 떨어요. 아, 못 모르겠어요. 성공주의 잘 되려고 성경에 성공하라는 말이 한 군데 없어. 행복하라는 말도 없어. 승리해야겠지. 이겨나겠지. 무엇이 성공이냐고요. 무엇이 성공이냐고요. 같이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예배도 많이 기도도 많이 하지만 목적은 꽁이 콩밭에 있어요.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정확히 하시면서 거지를 깨어나주고 있냐. 나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가짜야. 이 가짜야. 어떻게 진짜 좀 돼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적으로 십자가 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성, 육성밖에 없고 내 안에 선이 없어요. 바울이 선을 원하지만 바로 악이 함께 있는 것 오월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잖아요. 내 속사를 하늘을 짓고 내 육신의 제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제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했어요. 이거 한 사람은 예수 피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령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 그것도 몰라. 왜 기도해? 한 시간 기도하면 할 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왔습니까? 임재가 오셨냐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가냐고요. 감사, 기쁨이 있냐고요. 영성이 새로워졌냐고요.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은 뜨겁습니다. 빛이 납니다. 성령이 빛이 나고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은 어쨌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어? 그게 신학이요. 논리요. 불을 주면 되지. 뜨거운 물도 못 주면서. 자기도 안 뜨거우면서. 제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가 뭐가 문제예요. 제가 우리 통합적 큰 신학교 그 뭐 다 모였어요. 어느 신학교.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문제는 신학이다. 신학문의 대상을 연구하고 있냐. 계시다. 갈라디아 계시라겠다. 응? 머리 IQ를 연구되냐. 응?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고 한국계 WC 물들어갔고 이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린 건데 지금 이 정부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다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수영을 물속에 가르쳐야지 그림 그려갖고 수영 가르쳐지냐고 목회 현장도 없는 교수들이 박사학위만 따갖고 미국에서 자유주의 받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풀어먹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을 해야 목사한테 받으니까 업적 있을 때 주여 주여 7년 동안 가슴 아리하고 있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말 마음 아파요 나는 여기 있으면 그랬어요 진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작년 10월에 저한테 밤새 한번 절하를 시키더라고요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맞아 무슨 말씀은 민족운동 하러 갔더라고 지금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민족운동 도산 안창원 선생 같이 월남 이상에서 같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운동 정말 큰 교회 목사 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교회 크고 그래갖고 그 교수에 의해서 힘자라고 하지만 나중에요 큰 교회 목사 지옥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인터넷 떠도 괜찮아요 난 신성전 목사 그 총까지 갔다 온 그걸 보거든요 와 지옥 그 큰교 목사 지옥 가는 내용 여섯 가지 내가 크게 해서 강단 놔뒀어요. 아이고 그 책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도 안 나고 따라서 확신하고 영접만 해서 가냐고요. 성령 거듭났냐고 물과 성령이 나 들어왔냐고요. 성령도 없구만 마지막 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받아 어디 있을 거예요? 응? 사복음서 말씀 살고 사도 지키고 행위 아니요 예수의 생명 있고 주님의 피가 있고 십자가 피가 있으면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야죠. 날마다 애통해야죠. 누군가가 지금 한국 교회는 개혁해서 일어나야 돼요. 응?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교단의 중심에서. 교단 모든 부패된 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 너는 나와 똑같아요 탓할 거 없어요 나는 너무 내가 WC 부산 반대 집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수만 명이 모이고 통합적이 일어났다가 하니까 인터넷 때 팍 떠가지고 막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올라다 못 와볼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근데 1년 후에 NCK 교황 신앙 질서에 지한다고 9개 교단이 아뢰는다고 서울 그 성공회 그거 앞에 우리 교인들 데려가 집회를 합니다. 한 700명, 800명이 팍 우리 전국 회원들이 모였었거든. 아니 한 2, 300명 저쪽 있어요. 안 와요. 왜 안 오냐니까. 따로 온대요. 아 우리는 앰프 다 빌려놓고 1년 전에 다 신고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는데 왜 따로 온 게. 우리 합동 측이 통합 측 목사 설교 듣기 싫대요. 자기들끼리 그 핸드마이크 1년 전에 부산 집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분열 나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느냐 그래 누구 설교해 내려왔어요. 다 맡겼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올라왔는데 목사님 설교 올 때한테 설교도 못 하고 밀려나 버려갖고 그 차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옛날 벼슬 못 하고 하향하는 사람 있죠? 그 창피해가지고 고개 부수고 부끄러워서 말 못 하겠어. 우리 성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야, 내가 밀려났다 말도 못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릎을 딱 꿇는데 그때 눈물이 흐르더라고 주님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둘이 서로 해서 내가 밀려나고 기자들 다 오고 창피해갖고 양쪽 스피가 되고 하면 안 돼. 내가 내려왔어요. 눈물이 흐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반 성도들이 수준이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뭔 일인지 아세요?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제 원금님 막 얘기 나와요. 좀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지금. 교육자 회의였는데 전사님이 목사님 꿈대로 됐어요. 뭘 꾸며? 제가 또 그 올라가겠잖아요. 이번에 제가 전국 집회 다 모았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설교를 못했어. 강대상 획 뒤집어지고 아무 일로 설교 못하네. 그 말 하고 올라갔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졌어요. 와, 꿈대로 됐네요. 하나님 아셨다는 거죠. 저는 인격이, 야, 그래, 그렇구나. 정말로 이게 문제구나. 나 누구 탓을 하고 싶잖아. 이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합이 되고 무엇이 되어요. 무엇이. 자, 우리가 영의 사람 내가 죽고 그냥 섬기고, 근데 성령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된가 최선만 다하는 거 최고는 한 자리인데 섬기는 자는 지금도 많아요. 나자 섬기려면 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되어요. 내가 주님에서 목숨 걸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 기회 주시면. 저는 모세와 아론을 볼 때에 왜 아론과 모세가 다른가. 모세가 40일 금식에서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아론이 자, 왜 만드냐? 이 악함 아시나이다. 아니, 하루 얘 금송아지 만들고 놔주냐고 죽어버리지, 거기서. 오늘도 죽지 않은 아론이 모세 못된 이유가 그거요. 백성들 벌벌 떨잖아요. 성도는 무서워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에스더, 정말 모르드게,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네가 이때를 위해 하지 못했냐? 너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나라 구원하더니와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이 민족 구원시켜! 너와 네 집을 심판하리라! 얼마나 당당한 모르드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내가 3일 금 죽으면 죽으리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오겠어요? 그 신앙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죽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목숨 걸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예비했어요. 와스들을 폐위시켰어요. 에스더 다리 만들어놨어요. 하마에 그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왕좌왕하심 아니에요. 하마 약간 깨 그것을 알고 이미 모르드게 입었고 에스더인데 오늘 또 물론 그 당시 모르드게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정치이지만 지금 같으면 모르드게 목소 에스더 성도가 돼야 될 좀 있습니다. 에스더가 따라줘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역전시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 골리앗 앞에 갔어요. 골리앗 앞에 물매들어가 골리앗 앞에 간단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 앞에 가지도 않아. 이 돌을 던져봐. 내가 믿음으로 물론 돌은 말씀이고 그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금신상, 큰 신상, 왕이 본 신상에 뜨인 돌이 날아간 거나 골리앗 그 사건이 같더라고. 이 사단을 그렇게 멸하게 됐는데, 말씀의 돌로, 산돌로 떨어뜨린데, 누가 골리앗 앞에 가냐고, 돌은 던지고 봐야지, 마치고 안 마치고 성령이 하신다! 믿음으로 던져라는 거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그냥 떨어집니까? 성에 각을 떠놓고 자기가 불안 때문에 죽어요. 그 송아지가 엘리야 자신이에요. 내 몸을 바친 그 현장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레가 떨어져서 우레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에벤에서 축복을 받듯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방의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예비해놨더라고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가장 악한 헤롯 대왕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 중에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두 사람 다 죽였어요. 그 가장 허감의 세대 때 가장 악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뭘 의미냐고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구한말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정말 적화통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민족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패스리프 나중에 통과시켰지. 공수제포 선거법 해갖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란 말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나라가 사냐 죽느냐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정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죽어버리는데 이 상황에 마지막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아 여러분 악한 바로왕이 있었을 때 모세를 예비해놓고 아합이 있을 때 엘리야를 예비해놨구나. 바로 그거구나. 가장 허감의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 민족을 하나님 분명히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아니면 절대로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통일 한국에서 세계 선교할 건데 이 지금 정부가 어떻고 주사파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아 나는 감사한 것이 자 맞장을 뜬 사람이 누구냐는 거요.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요. 예비된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그 당시 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고 넣었다. 그러면 기도를 제일 무서운다는 거요. 사자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자고에 들어가서 살아난 다니엘을 통해서 더 놀라 역사하는데 이미 다니엘은 사자고에 들어가서 십자가 죽음 과정을 통과했고 부활을 느끼는 영적인 사건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다윗, 모세, 엘리야, 모르드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민족의 가장 위기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내가 맞짱 떠서 그래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예비된 사람,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왜요? 에스더 여러분 기도운동에서 정말 이영희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되셔가지고 이민족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동은 막아주시고 지금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 살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졌고 여러분 두려워지 마세요. 우리 이겼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절대로 소리보지 않습니다. 하만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개 예비해놨던 것이고 에스더 예비해놨던 것인데 오늘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 그래서 맞짱 떠서 승리하는 여러분 이미 이겼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떨어졌고 오늘 문제는 한국에 불이 없었어요. 불이 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불이 왔는데 이거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기도 팀 수많은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사람들 그 기도의 불이 광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별것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두산 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파 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요 김민정 그이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틀째 금식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나갔어요. 2시 반인데 그분 만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 들었죠.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제가 뭐 내가 그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시계를 주일날 1, 2, 3부 뭐 밤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설교를 하니까 3시에 맞춰놨어요. 시계 종을. 근데 시계가 종이 울려서 딱 누르고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2시간 기도 와본께 시계 12시에요. 아 시계가 고장났나? 벽시계가 12시 근데 방해 시간도 12시에요. 아니 내가 3시에 일어나는데 12시하고
시계를 봤더니요. 10시에 맞춰놓은 거예요. 10시에 종이 울려본 거예요. 9시에 잤는데. 근데 9시에 잤는데 종 울리니까 나는 캄캄할 때 이렇게 맞춰놓다 보니까 3시인 줄 알고 가서 2시간 기도하고 12시네. 제가 뭉클한 거예요. 내가 10시인지도 모르고 3시인 줄 알고 2시와 12시구나. 그때 제가 아이고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하면 자야지. 근데 딴 데 갔으면 잘 거인데 주님 저 같은 몸뚱아리가 강단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 철야를 원하십니까? 토요일 밤 철야를 원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토요일 밤 철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나 같은 거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광주가 살면 북한이 살고 통일만 된다면 얼마나 통일 지옥이잖아요. 북한의 참사만 너무너무 알잖아요.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자. 어떻게 방법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게 뭐가 있는데 몸뚱아리 원하십니까? 그때는요. 한 시간 잔 사람이 주일에 몇 번 설리고 그거 잊어보고 강단 다시 갔어요. 그때 12시 이제 진짜 12시간이요. 12시부터 3시까지 막 3시 반까지 막 하나님 내가 올 철회 하랍니다. 6시까지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3시 넘어오는 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금식은 했지 지쳤지 한 시간 자고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물론 네가 착각에 의해서 시계 그렇게 맞췄지 그럴 수 있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착각이다 할 수도 있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 역사한지 아니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네. 내 몸뚱아리를 원하시네. 무릎으로 엎드려 있기를 원하시네. 여러분 불이 떨어질 지가 있어야죠.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몸뚱아리 드려야 거기에 축사해야 되는 건데 주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원하시고 나고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눈물로 설교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교회가 삶은 우리 교회 강조 살린다는데 저도 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있으십니까? 우리 성들한테 호소를 했지. 우리 자기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교회도 많고 수만 명 밀려든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러면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눈물이. 그 마지막에 송철 목사 간증 있잖아요. 그 신부들 귀한 그분이 짧게 편지본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로 예배드릴 하나님 받으셨다. 울면서 성도도 막 울고 막. 제가 마지막 이 말만 하고 싶어요. 기도원과 그 300용사가 있었는데 기도원 300용사가 나올까요? 안 되죠. 300용사 없는 기도원이 됐겠냐는 거예요. 응? 그래요. 항아리 횃불 감추고 기습작전을 하고 그 항아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 육신이고 횃불은 성령이겠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의 기도 칼이오니까 불이 나가서 적군이 싸웠다. 이건 영적으로 한마디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면 성령의 역사에서 적군이 싸우게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이 300명을 뽑아갖고 거기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싸우자고 하면 누가 지금 나가겠냐고. 여기서 목숨 걸고 기도원의 그 리더십 저는 이 말하고 싶어요. 모세 시종 여호수아 모세 종 여호수아 모세 시종 어느 교회나 부목사들은 알아야 돼요. 여기 사역자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의 그 지도자 이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따르면 앞으로 있을 희망이 있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너 때문에 일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 못해도 네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모을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한 사람은 쓴 건 아니잖아요.
의식 있는 사람 사업 나는 그래요. 사고방식 의식 구조 자체가 삶 자체가 불도 좋고 은사도 좋고 죽은 자 살린 것도 좋고 말씀도 다 좋지만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나 같은 게 뭐가 내 쓰시기 원하냐고. 십자가 피해 감사해서 감동해서 무릎을 꿇어야지 그 사람을 쓰시지. 의식이 사고방식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 나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은 사람, 기도한 사람 쓰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쓰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만일에 적과 통일되면 우리는 죽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그래서 한국에 네가 대장나냐? 그러면 끝! 이게 만일 인터넷 나가면 끝나요. 잘못 나가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예 가짜라겠잖아요. 점수도 틀릴 수가 있어요. 단지 개인 체험인데 그래도 불이 왔다고 생각하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 맞지만 광주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저는 어렵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만남이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에스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맞짱뜨고 여러분이 제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일꾸는 귀한 종인 것 자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